인트로 주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드 맞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드는 Am, G, C, F. 네. 보이싱은 바뀌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처럼 Am, G, C, F의 코드 보이싱으로 이어지고요. 여기 이렇게 패턴으로 이 패턴을 Am, G, C, F 세 패턴 도시고 끝에는 Am, G, F로 그냥 네. C를 거치지 않고 F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코드 패턴이 끝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A마이너 하이 코드로 잡죠? 5프렛을 다 잡으시고 7프렛 이런 식으로 A마이너 코드 나오죠? 네, A마이너 코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 베이스 4번, 3번, 2번 퍼커시브 한번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브러싱 뮤트 음을 내주신 거예요. 퍼커시브 그다음에 뒤에 샷 둘 셋 넷 누른 상태에서 힘을 그대로 빼고 있으면 이게 소리가 네. 이런 식으로 음이 나지 않죠. 힘을 빼고 있으면 대고만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브러싱 뮤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네. 이런 식으로 퍼커시브 브러싱 뮤트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G 코드 아까 폼 그대로 가신 상태에서 밑에 3번 줄에 B 음, C 음 요거만 눌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법은 네. 이런 식으로 퍼커시브 하시고요. 그다음 C 코드 뭐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뭐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프렛에서 2, 3, 4번 줄을 다 잡으시고 3번 줄을 발에 눌러주신 것 네, 저는 이렇게 잡기 편해서 네, 일렉식으로 네. 네, 단단단단 하고 바로 F로 떨어지신 거예요. 단단단단 F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그 다음에 퍼커시브 뭐 뒤에 퍼커시브는 다 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차까지만 추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되겠습니다. 약간 빨리 가볼게요. 마이너 G, F로 바로 떨어진다 그랬죠? F 이런 식으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벌스 부분에서도 역시 똑같이 A마이너 G, C, F 코드 진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포지션을 바꿔서 로우 코드 진행으로 가봤습니다. 네, 베이스와 4번, 3번, 2번 G, C, F
C에서 C 베이스랑 1, 2, 3번 치시고 중간에 레음을 하나 놓으시는 거예요. D음 하이코드를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6번 줄,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F 메이저 7처럼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보시면 A 마이너 G A 마이너 G A 마이너 G 마지막 A 마이너 G F 마찬가지로 똑같이 A마이너 G, C 거치 마지막 패턴에서는 C 거치지 않고 바로 F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보시고요. 코러스 파트에서는 다시 하이 코드로 돌아와서 짠짠 짠짠 이런 식으로 다운 업 하고 음을 업쳐주시는 거예요. 다운 업 뒤에 F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뭐 빰밥빰 하고 여기까지만 쳐주셔야 되고 빰밥빰밤 뭐 뒤 자연스럽게 이제 밑으로 리듬을 더 이제 채우셔도 상관없고요. 그건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섹션 한번 나오고 쉬었다가 바로 C 네, 이렇게 해서 F 끝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코러스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벌스 반복되시면서 또 노래가 진행이 되니까요. 곡 들어보시면서 전체적인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연주하세요.